안녕하세요. 성지순례하는 남자 이베드로입니다. 저는 충남 당진에 있는 솔매성지에 와 있는데요. 일단 솔매성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매성지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탄생지로 유명한 곳이죠. 교황님께서도 방문을 하셨고요. 저 뒤쪽으로는 십자가의 길이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기념 성당과 기념관이 있고요.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저 하얀색 길 뒤로 보면은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경당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솔매 아레나 광장이고요. 오른쪽 뒤쪽에는 신부님의 생가가 있습니다. 열두사도상 같은 경우는 저는 초등부 주일학교에서 성지순례를 갔을 때 게임에 결합시켜갖고 이용을 했었습니다. 베드로가 열쇠를 들고 있는 손은 오른손일까요? 왼손일까요? 이런 식으로요. 예전에는 이곳에 산티아고 십자가라고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고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생가 앞에는 2014년에 교황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실제로 기도하셨던 그 자세를 본뜬 동상이 있습니다. 생가를 다 보고 생가의 뒤쪽으로 가면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에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십자가의 길과 또 이어질 수가 있고요. 순례 도장을 역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기념성당입니다. 미사는 매일매일 있고요. 오전 7시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기념관입니다. 지금 내포지역에 천주교 유적지, 성지들이 있는데요. 내포 지역은 성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도보로 성지 순례를 할 수도 있고요. 기념관 뒤쪽에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화동의 동상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발자국은 입구 쪽에 있고요.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경당은 기념관의 오른쪽 편에 자리 잡고 있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스탠글라스가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이번에는 제가 솔매성지를 방문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전국에 있는 성지를 계속 방문할 계획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